오늘은 주장이죠? 주장 및 요지 문제. 자, 그 상대적으로 주제나 다음 시간에 할 그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.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또. 왜? 보기가 영어 질문이기 때문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보기를 자꾸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생각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근데 주제 및 요지는 상대적으로 좀 쉽죠. 보기가 일단은 한글입니다. 얼마나 좋아, 그죠?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요지나 주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5번까지의 보기를 좀 먼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. 아, 전체적인 내용이 아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속에서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. 그래서 보기를 먼저 좀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고. 그리고는 내용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주제적인 부분 찾는 거랑 좀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신에 시간 단축을 좀 해주셔야 되죠. 시간 단축을 좀 해주셔서 아, 이 어떤 이 중에서 하나의 정답이면은 보기 이 지문으로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어쨌든 간 제일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 캐치를 빨리 좀 해주시는 능력. 전체 다 해석을 안 하셔도. 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또 보면은 되게 좀 상식적이고 교훈적이고 교육적이고 이런 어떤 뻔한 내용이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지금 2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넓혀라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라. 지금 내용이 다르죠, 그죠? 취미 활동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넓혀라, 취미. 그 다음에 어린 시절처럼 상상력을 발휘해라.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이웃과 나눠라. 자,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들의 행동을 이해해라. 그 다음에, 이건 애들의 눈높이. 애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라. 지금 내용이 다르죠? 그죠? 포인트가 다 달라요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정답이냐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거 아니야, 그지? 그래서 21번 이제 내용 보시니까 Think back to when you were a kid. 네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봐라, 생각해 봐라 이 말이죠. How did you play? 네가 어떻게 놀았느냐. How did you using your imagination? 어떻게 너의 그 상상력을 사용했느냐. Make you feel? 너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 이제 좋네.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너한테 느끼도록 했느냐 이 말이네요.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애들 때로 이렇게 돌아가 봐라. 애기 때로. 그리고 어떻게 상상을 했던 것이 상상해서 막 놀았던 것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렇게 상상해 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. Being imaginative. 자, 상상력이 풍부하게 상상력이 있다라는 것은 상상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 말이겠죠? gives us, 우리한테 주죠. feeling of happiness and 행복감을 줘요. 그리고 as 추가하죠. excitement to our lives, 우리 삶에 어떤 이런 흥분? 그죠? 뭐 기쁨? excitement 이런 것들을 줍니다. 상상력 있게 되는 것은 it's time to get back to those emotions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야. 여태까지 우리가 긴가민가했어. 뭐 나왔는데?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어린 시절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를 놀았는지 생각해봐라 한 다음에 그게 우리한테 지금 플러스 요인이에요? 마이너스 요인이에요? 행복감, 그 다음에 excitement 이런 것들, 흥분 이런 걸 주잖아. 그러면 좋은 거야? 안 좋은 거야? 좋은 거 아니야? 그리고 나서 얘가 쐐기를 박잖아. It's the time. 어떤 시간이야? Get back. 돌아갈 시간이다. 그러한 감정으로 돌아갈 시간이야. 이래요. 정도 몇 번? 정답 몇 번? 하나? 2번 나오잖아. 딴 거 있나? 경험의 폭, 뭔가 더 나오겠지? 이럴 필요 없어. 주제 문제는. 알겠지? 보기에서 내용 잡아서 어린 시절처럼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라. 지금 그럴 시간이라며. 끝난단 말이야. 알겠어요? 시간 단축 빡 하고 들어가시라고. 오케이? 자, 나머지 문제, 어쨌든 뭐, 질문을 읽어볼게요. If you can return to the joyful feeling, 네가 그 기쁜 감정으로부터 돌아간다면 어떤 기쁜 감정이냐면 you had thought to play, 네가 이제 놀았을 때 you'll find, 네가 찾을 거다 that you feel happier,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 about yourself, 네 스스로 you can use your imagination, 네가 너의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어 to write books,
그래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책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발명하는데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대화리에서 뭐가 있는데 놓으니까 없어요. And to how creative you can be. 네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될 수 있는가는 끝이 없다 이 말이잖아. 뭐 할 때 when you move into your imagination, 네 상상력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끝이 없다. It will also keep you focused. 그것이 또한 너를 집중하게 하죠. Comparing the task, 그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당면한 과정을 수행하는데 집중하게 해주고요. At hand. 왜냐하면 상상력이 makes every day task more interesting. 뭐 어떻다 매일의 일을 더 재밌게 해주니까 똑같은 빨래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상상력이 가미되면 또 좀 재밌을 수 있겠죠. 뭐 여기 뭐 빨래 안에서 그죠? 세탁기를 의인화시켜서 뭘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, 그죠? 그러면 좀 더 재미있을 거다,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어린 시절에서 생활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라, 라는 내용 말고 딴 게 뭐 있어요, 여기서. 됐나요?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. 오케이. 자, 22번, 3번 두 문제 풀고 갈게요. 22번, 3번 두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. 보기부터 읽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야.